아무나 전책 톡쇼 원곡돈 전삼의 에바입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안산에 대해 오늘도 이야기해볼 텐데요. 윤하섭 안산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살만 나는 생생도시 안산 시장 윤하섭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반상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혼자 말씀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예. 저는 영광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산이 다문화 글로벌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오면 각 나라의 이야기도 듣고 네. 또 그것을 교훈 삼아서 또 그 행동 생활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신 게스트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게스트는 우리 외국인들에게 큰 언니, 누나 같은 분이신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에코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온 에코라고 합니다. 에코 씨는 작년에 방송에서 몇 번 뵀었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에바 씨도 잘 지냈습니까?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다시 보니까 반가워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많이 하고 가세요.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사세이시면서 문화체험 강사이신 최마리아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세 고려인 최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 씨도 작년에 뵀었죠? 네, 맞아요. 작년에도 네, 출연해 본 적이 있지만 한참 됐으니까 좀 많이 떨리네요. 네, 그래서 우리 항상 네. 떨려요, 그렇죠? 네. 시장님만 안 떨리시는 것 같아요. 마리아 씨는 한참 떨리네요, 그래서는. 그 무슨 소린가 하고 네. 떨린다는 소리인 떨려, 거죠? 떨려, 네, 떨리니까. 오늘은 그 또 이 사대주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렇게 또 인도네시아, 또 우즈베키스탄, 뭐 그래서 각 나라의 대표들이 오니까 더욱 더 생동감 있고, 네. 그것도 살만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네, 시장님이 관심이 가지고 계시는 분야가 경제하고 일자리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예, 맛습니다. 저기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이라고 그 하는 것도 이 살맛이 나려면 네. 경제적인 풍요도 있어야 되지만 또 생생하려면 더욱더 우리가 활기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도시가 활기차고 또 살맛 나려면 일자리와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반월 시와 공단은 2만여 개의 공장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 공장들이 이주하거나 또 공장의 배후 도시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안산이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미래가 밝지 않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안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외국인 분들이 여기서 일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에코시 같은 분이신데 네, 예. 에코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안산시 외국인 상담 지원센터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외국인들이 그 한국에 와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상담해주고 있고요. 또한 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조금 많습니다. 이따가 들어보고 마리아 씨는 안산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학교 찾아가서 그래서
저희 나라의 문화, 네. 네, 막 정통 놀이 옷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가르쳐 주는 매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학생들이 아이들인가요? 아,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네, 다들 네. 네, 가르쳐 주는 거죠. 마리아 씨는 4세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에는 제외 동포로 인정하지 않아서 한국을 떠나야 20살이 되면 떠나야 된다고 들었었는데. 네, 그거는 원래 전에 그랬었지만 올해부터인가요? 올해. 네, 네,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 계속 동포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개정이 됐나요? 네. 네. 원래 이제 4세면은 18세 이상이 되면 본국으로 다시 이제 송환돼야 되는데. 네. 우리 이제 올해 3월 달인가 뭐 올해 네. 여하튼 법이 개정돼서 고령인 4세라 할지라도 네. 그 계속 여기 취업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게 그 법률이 개정돼서 보다 더 그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정말, 개정됐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외국인 주민에게도 고려인에게도 지원을 많이 하는 안산시인데요. 정말 글로벌 도시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일자리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키워드 판을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키워드는 일자리 궁금해요 입니다. 네, 안산에 사시는 외국인들이 제일 궁금한 질문을 세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시장님 부탁드릴게요. 외국인 주민 취업 정보는 어디서 왔나요? 네, 먼저 우리 에코 씨, 마리아 씨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일자리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 98년도에 왔거든요. 그때는 경기도 광명시에 살다가 2002년도에 안산에 이사 왔어요. 그 당시에는 외국인은 거의 없었어요. 아이크다 보니까 또 아는 아이 엄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통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직원 안산시 외국인 상담 지원센터 직원 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소개해줘서 이제 2010년 초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 오래되셨네요. 네. 9년. 네, 9년 이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마리아 씨는요 어떻게 처음에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아, 저는 안산으로 온 지 6년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무역회사 취업하게 됐고 회사 다녔다가 그리고 동시에 외국인 지원 본부에서 네, 그쪽에서 그거 교육 받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교육 받고 나서 친구들 사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도 좀 그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문화재상거래에서 지금 강사 구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네, 면접 보고 그렇게 네, 일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안산에 살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하게 되신 것 같은데 안산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고 있나요? 우리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아까 에코 씨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산에는 외국인 주민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력 상담센터가 있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외국인들이 아까 취업할 수 있도록 그 많은 기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2만여 개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인력센터 같은 데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취업이 가능하고 취업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열리고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코 씨도 외국인 주민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궁금한 게 어떤 상담이 제일 많아요? 상담은 그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그런 상담이 많이 많이 왔어요. 문화 차이. 예, 문화 차이. 라오스에서 처음으로 시집 온 우리가 말하는 세색 씨가 그 남편이 그 물건을 발로 이렇게 그 표시하더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쪽 문화에서는 발로 무엇을 뭐 우리가 이제 가끔마다 이거 좀 치세요 아니면 저거 좀 가져 그 방향을 제시할 때는 그것을 이제 인격적 모독 정도로 아주 표현한다고 그래요. 아, 뭐 리모컨 어디 갔어요? 아, 저쪽에 있어 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게 라오스에서는 안 좋은 거죠. 저희는 그 인도 근로자가 그 사장님 통해서 어제 예를 들어서 결근했어요. 결근했으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는 여기는 잘못됐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게 무시한다고 사장님은 그렇죠. 또 이름 제발 불러달라고 근로자들이 또 그렇게 요청도 많이 했고요. 네. 이름으로 야, 사장님이 아니면 야 임마 뭐 그런 식으로. 마리아 씨가 지금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문화 강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시장님이 다문화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산에는 아까 102개국에 8만 7천 명의 외국인들도 함께 살고 있어서 특히 그분들이 자국의 이제 자기 나라의 문화도 소개하고 또 우리 문화도 받아들여서 또 같은 동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그 문화 강사가 많이 필요하고 또 문화 강사도 많이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안산은 그 활기차고 살만한다고 보고요. 그것이 좀 구체화되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안산의 국제문화센터 같은 것을 건립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아. 한국어도 잘 못해요. 네, 맞아요. 취업하고 싶은데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네. 한국어가 안 되면 일하기가 어렵죠. 소통이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에코 씨랑 마리아 씨도 한국어가 힘들었을 때, 잘 못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럼요. 아이 생생해요. 네, 에코 씨. 네, 저는 한국어를 못해서 밖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또 누구 오면 문 두드리면 절대 문은 안 열어줬고요. 그래요? 그 정도였어요? 밖에 나갈 때는 누구 말 걸을까봐 무서웠어요. 네. 시장님, 안산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여러 취업 교육 등을 해주고 있나요? 잘 알려졌듯이 우리는 안산에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도 있고요. 또한 노동부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있어요. 그리고 안산에 일자리 센터도 있는데 이런 여러 곳에서 우리 이제 한국어를 지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산에 대학교가 4개 있는데 네. 그 대학교에서 평생 교육위원회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안산시에서 시에 평생 교육원도 있는데 거기서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멀리 꼭 안 가도 주변에 우리 말을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잘 찾아서 열심히 하면 우리 안산에서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고요. 왜냐하면 원곡동에 가보면
여러 음식점이나 네. 또한 상점이 있는데 가장 이게 자국민들의 말을 열심히 쓰는 곳이 아까 그 러시아 계통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 고려인들이에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빨리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 문화와 언어를 우리하고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네.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코 씨나 마리아 씨는 일자리 교육 중에 이런 거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저는 있어요. 네, 사실은 저희는 상담센터가 안산시에 있지만 문의 전화 상담을 전국적으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화 상담 받는 것만 아니라 방문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출장 상담도 저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저희 상담사들 교육 전문적인 교육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사 위한 전문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안산만의 다양한 전문 교육이 더 많아져서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열어볼까요? 짜잔! 안산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도 있나요? 안산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도 있나요? 이건 시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시가 결혼 이민자 그리고 중국 고려인 동포 등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산형 다문화 다 함께 다 돌봄 사업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돌봄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제 102개국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표면적으로 뭐 글로벌 시티다 도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안산이라는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또 전문 교육을 통해서 활발하게 경제활동과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마리아 씨가 일하고 있는 그 문화세상고리라는 네. 곳도 안산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 있죠? 네, 맞아요. 네, 우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네, 만드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문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관인데요. 그래서 나가서 학교 찾아가서 수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연락이 엄청 많이 오고 안산에서 많이 활동하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전화 많이 와요. 그런데 지금 일정이 되게 바쁘니까 네, 많이 못 나가니까 그래서 네, 혹시 우리처럼 다문화 강사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네, 문화세상고리로 한번 전화해 주세요. 네, 번호 밑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 주세요. 진짜 센스 있으시죠? 네. 은근슬쩍. 홍보도 하고. 홍보를 하고. 네, 에코 씨도 나오셨으니까 그 주민 상담센터 홍보 네.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는 정말 외국인 상담 최고로 상담센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저희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거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다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밑에 또 전화번호 나오나요? 에코 씨가 이야기하는 그 외국인 상담 지원센터는 우리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지금 열몇 개국 하죠? 13개국이요. 13개국을 그 나라에 그 나라에 우리 그 에코시 같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상담뿐만 아니라 아까 방문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 같이 안내도 하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요. 그것이 우리 원곡동에 다문화 특구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그 상담할 수 있고 또 쉽게 찾아갈 수 있어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그 상담은 국내에서 저희들이 가장 규모도 크고 최초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외국인 일자리에 대해 궁금증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에코시랑 마리아 씨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고 진짜 저도 많은 정보 알게 됐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일자리 때에는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친구들 뭘 물어보면 이제 네, 이렇게 정보 전해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안산시에서는 매월 19일 날 919 취업센터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 누구나도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직접 그 회사와 그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200에서 300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일자리 창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에코씨 오랜만에 뵀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바씨 다시 만나서 또 새로운 교체 마리아씨도 뵙게 되고 또 특별히 그 시장님도 같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외국인들이 또 그 다문화 가정 관심을 많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에코씨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시장님 마지막에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문화 다국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태국의 그 송크랑 축제, 그다음에 그 베트남의 쫄뜨남, 그다음에 아까 뭐 인도네시아 끈돌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석도 있고 국제 거리국 축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아까 그 독립기념일 뭐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 소개하면 그때 서로가 문화는 틀리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같이 좋은 그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하는 멋진 시가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화합합시다 하는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역시 살맛 나는 안산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곡동 반상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